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6월 2주 분양 올림픽입니다. 벌써 9회가 됐습니다. 좀 있으면은 10회 얼마 안 남았어요. 두 자릿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세 자릿수 회차까지 갔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10회 넘어가기 전에 아주 좋은 현장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광명 2구역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가지고요. 가장 관심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현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최 전에 제가 사실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요즘에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광명에는 주영남 소장님, 우리 뿌잉뿌잉 주영남 소장님의 뿌잉뿌잉 뿌잉뿌잉 그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지극히 이번 현장은 좀 객관적이라는 거, 저번에 그 동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고향인데 네. 조금 편파적으로 해도 네. 네,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뿌잉뿌잉 주영남 소장님 한번 만나볼 텐데요. 뭐 어떤가요? 이번 현장 사실은 네. 그래서 조금 좀 제가 네. 별로 이게 기운이 없습니다. 네. 아니 판정을 할 때는 네. 좀 꼬기도 하고 네.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네. 그게 판정의 원래 맛인데 네. 전혀 그런 이게 유인이 없으니까 네. 제 맛이죠. 내가 먹어도 바로 이만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아쉬운 거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아니 단지가 별로 단점이 없어요. 사실 뭐 단점이 있어야 그거를 뭔가 커버해 주기 위해서 제가 혀도 길어지고 네. 이 분량을 채울 수가 있는데 내 눈으로 또 그렇죠. 네. 오빠 사주세요. 그냥 너무 금방 끝나버릴 것 같아갖고 네. 이거 어떻게 분량을 확보를 하나 그게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뭐 네. 그건 그렇고 뭐 또 광명으로 옮겨왔으니까 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네. 또 이제 광명에서 또 한번 홍보를 네. 홍보대사를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홍보대사 네. 자 근데 이 꼬여야 제맛이라고 한 것처럼 옛날에 삐삐 꼬였네 그거 뭐죠? 비비빅? 아니 그거 뭐 있던데 빨간 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빨간 거? 그런가? 약간 초코맛 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네. 곧 여름입니다. 네. 네. 뭐, 빙그레도 좋고. 메로나 저는 좋아합니다. 아, 메로나. 메로나 이게 천천히 빨아먹으면서 네. 그냥 올림픽 1회부터 3회까지 다. 끝날 때까지. 한 3개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단점이나 이런 것들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평가를 좋게 하려고 해도 물론 지적할 거는 좀 있으니까요. 광명뉴타운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뉴타운이 거리가 꽤 넓어요. 구역이 상당히 넓죠. 네, 그래서 지금 광명 2구역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이 전체 1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구역 그 숫자 옆에 R이라는 표시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끔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면 R 뭐 아 그 R인가요? 그 리베이트 R 그거 아니에요? 이건 아닐 거라고 리베이트 막 들어간 그거 아니에요? 예. 네. 이 16개 구역의 도합 25,500세대 이 정도 규모면 그냥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벌써 대부분 구역들이 2주 철거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좀 늦는다 싶은 구역들이 9, 11, 12구역인데 이미 뭐 관리처분인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뭐 거의 대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명 2구역이 분양 물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고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명 2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2012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는 2018년도였습니다. 네. 관리처분인가 그때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언제 분양하는지 그 분양 시기를 계속 이제 네. 가늠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또 뭐 올해 초 이제 분양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분양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역시나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네. 이렇게 또
잡히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언제 댓글 잡다니죠? 굉장히 정확한 네, 네. 그 범위를 제가 잡아드린 네. 겁니다. Show me the coin!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네. 서울 수도권을 통틀어서 이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네. 성공적인 네. 그 결과물을 보여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제가 가장 허점이 없어 보이는 전문가 네. 1위로 이 또 등극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네. 저를 닮은 그런 뉴타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허점 많아 보여요? 허점이 거의 없을 텐데요. 네. 어디서도 바늘 하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1위라는 거 맨날 여기저기 1위 잘 들어가고 네. 모범도 되게 좀 수상하기도 해요. 저번에 왕십리 좋다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에 자꾸 바꿔가지고 가끔 그게 뭐 아이언 뉴타운도 얘기했던 것 같고 성공적인 근데 모범적인 모든, 성공적인 모든 지역에서 걸자 뭐 맨날 뭐 무슨 모델 네? 모든 지역에서 저를 1위로 이렇게 꼽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재개발은 속도가 항상 문제를 속도가 생명이죠. 네. 근데 이번에 속도가 빠른 현장이다 보니까 998cc로는 낼 수 없는 속도. 네. 근데 2000cc 이상. 네. 네. 분양식이나 언제든지 가늠을 못 한다는 거 역시나 그렇죠. 하반기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저번 영상들 보니까 애교가 많다고. 애교요? 네, 애교 많다.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애교가 되게 많다라는. 이 얘기. 외모에 이 음성에 애교가 가당치가 않은 얘기죠. 뀨. 뿌잉뿌잉. 오빠, 사주세요. 꽁꽃도, 테라스 꽁꽃도.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뿌잉뿌잉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뀨.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올해로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분양가 상한제 그 가격 결정 요인 중에 이 토지비, 택지비가 이제 중요할 텐데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매년도 5월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새롭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5월을 넘긴 상태죠. 네. 그래서 변경된 2021년도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해서 네. 분양가를 다시 이제 재산정하고 네. 여러분들 앞에 이 네. 분양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쯤 되면 뭔가 목이 좀 마르니까 같이 커피 한 잔. 목이 잠기고 네, 있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참고로 이게 뭐 PPL이나 협찬 받은 건 아닌데. PPL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죠. 아, 사랑해요 맘모스 커피. 읽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거. 맘모스 아닌가요? 맘모스. 메모드라고 간판에 있는데 우리 세대 이상은 네. 맘모스를 더 익숙하게 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메모드 이 커피는 뭐니뭐니 해도 샷 하나가 추가가 돼야지 제맛입니다. 이걸 먹으면 바로 이만한 거. 가성비가 최고예요. 네. 최고. 좋습니다. 예. 전 물 대신 이거 마십니다. 아, 운동할 때도 이거 마시면은 그렇죠. 좋더라고요. 예. 조금 뭐랄까 체력도 순간 올라오고 그렇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뒤에 QR코드도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오더도 가능하고. 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편하게 주문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지 말고 하시는 거죠. 가끔 여기 주머니에 챙겨서 이렇게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매일매일 우리 촬영할 때마다 마시고 뒤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네. 컵을 장식품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PPL을 넣어주시면은 저희 영상 안에 QR코드 박아주지 뭐. 그렇죠. 아주 그냥 바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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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요 정도면은 연습이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조회수랑 구독자가 안 맞춰져 우린.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 이거 알람 설정. 아 이거 알람 설정. 네. 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가성비가 좋은 그런 거랑 요 광명 이 구역도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은 좀 뒤로 그렇죠. 네.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잘 안 봐. 끝까지 네. 언제일지 얘기를 불시에 그냥 가격을 네. 해줘야 되니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단지 규모 먼저 설명하죠. 단지 규모가 네. 큽니다. 세대수가 3344세대 네. 일반 분양은 그 안에서 이제 725세대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평형이 전용 36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 102제곱미터까지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가장 이 수요도가 선호도가 높은 그런 평형대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세대 수를 이렇게 우열을 가려봤을 때 전체 광명요 타운 16개 구역 중 두 번째 가는 상당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뭐 참고로 가장 세대수가 많은 곳이 광명 11구역인데 4,314세대, 네. 그다음에 3위는 광명 5구역 3,091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규모가 마치 매머드급이네요. 그렇죠, 매머드급. 매머드급이네요.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고민. 조금 일반 분양분이 더 많았으면 아쉬움이 남는데 조금 좀 아쉽죠. 네. 네. 우리 목에는 커피를 채우고 네. 이 지역의 가뭄에 담비가 내린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 담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할 때마다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 담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할머니요? 그 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네. 6학년 때 첫사랑 네. 담비. 그분이 생각나요. 국민학교 아니었어요? 국민학교였죠. 그죠. 네. 바뀌었죠, 그러다. 6학년 2학기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 담비 생각하면서 또 혹시 모르니까 아이러브스쿨을 생각하시면서 네. 영상편지 한번. 영상편지 보내드려야죠. 담비씨,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내고 계시죠? 지내고 계시죠? 제가 이 보고 싶다는 이 보고 싶다는 말 대신에 네.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시락의 아버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뭐 분명히 결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댁에 계신 남편분, 또 자제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그게 네. 벌써 구독자가 몇 명이 늘어나는 부양가족 가산점이 그렇죠, 있는지. 그렇죠. 네. 우리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시면 PPL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는데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애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독, 좋아요. 애틋한 첫사랑은 정말 그 절절한 마음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주 뜨겁게 그 화면 밖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뭐 그 이상의 생각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규모적인 거 보면은 뭐 메달 뭐 안 봐도 뻔하겠네요. 이거는 이건 뭐 금메달이죠. 금메달. 네.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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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 금메달 그리고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금메달 9점. 네.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금메달 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예. 입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교통 입지가 여기 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예. 지도 보니까 역에서 솔직히 좀 가깝진 않아요. 아 이게 항상 제가 판정을 할 때 그 혼자 내 맘대로 이게 독단적으로 좀 편파 판정을 해야 되는데 네. 사전에 어느 단지인지 우리 내부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사전 조사를 자꾸 하셔갖고 내가 네. 편파 판정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하고 가깝지 않다는 게 네. 예전에는 그냥 많이 뭐 구두로 설명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어플이나 인터넷 지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거리 측정이 다 돼서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활용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앱에 네. 각각의 또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구글도 그렇죠. 좋아. 똑같은 장소를 이렇게 찾아갈 때도 네.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한 번씩 네. 사용해보고 현장 갈 때도 하나만 걸려라. 현장 갈 때도 그 내비게이션도 뭐 티맵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그렇죠. 있죠.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었죠? 아, 네. 지금
사전조사 내가 너무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네. 네. 그 사전조사 어떤 매물로 했는지는 안 알려줄 거야 아직. 그렇죠. 들어와야 네. 이제 그걸 네. 확정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조사를 못 하시도록 네. 정보 공개를 우리 둘 사이에도 제가 하지 않는 걸로 좀 방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네. 소요가 됩니다. 도보로. 네. 그리고 근데 그만큼 광명사거리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갑자기 네. 생겨나는 겁니다. 어거지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네. 1호선 개봉역도 걸어서 한 15분에서 네. 17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15분, 17분 되게 뭔데? 15분, 뭐 이 정도면 네? 만보 걷기 운동도 하는데요. 이 정도는 걸어야 하루에 만보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15분, 17분이면 메달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어떤 메달로 주시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네. 단지로부터 전철역까지의 물리적인 거리 그것만으로 네. 이제 최종 평가를 할 수가 네. 없는 게 그 노선이 갖고 있는 파워가 또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한번 이제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죠. 네. 7호선 노선이 광명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준서울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장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네, 네, 네. 강남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네. 노선인 것이죠. 그리고 7호선뿐만 아니라 그 7호선 정차역의 중간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환승이 되는 이 파생되는 곁가지의 노선들이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림역에 가시면 2호선을 이용해서 네. 또 다른 강남 진입로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또 2023년 예정이 된 신림선 보라매역에서 환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예정된 신안산선 신풍역에서 또 환승을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의 강남 접근성에 더해져서 여의도까지도 상당히 편리하게 네, 이동을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기도권의 주요 지역을 평가를 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강남 이 남쪽에 있는 동남부의 경기도 권역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분당, 판교, 뭐 광교 네. 뭐 이런 지역들 동탄까지 포함해서요. 네, 네, 네. 이런 지역들 뭐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또 GTX를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이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광명의 경우에는 7호선을 이용해서 이 강남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파생되는 신설 노선에 의해서 여의도까지도 서울의 3도심 중에서 강남과 여의도 양쪽을 모두 다 겨냥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서울 변방 지역보다도 아파트 시세가 더 높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네. 거기에 교통입지의 이 주요 서울 3도심 접근성 플러스 네. 학교, 이 학군이 중요할 텐데 네. 대규모 정비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 정비 계획 상에 단지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계획까지 잡혀 네. 있는 것이죠. 이건 뭐 뭐라고 이 단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빠 사주세요. 이제 설득은 되네. 이쯤 뿌잉뿌잉 점점 이게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시고 뿌잉뿌잉이네요. 뿌잉뿌잉이죠. 근데 이 정도면 뿌잉뿌잉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뀨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역까지 도보가 그 노선을 활용하고 나면은 뭐 웬만한 그렇죠. 도심은 다 커버가 되네요. 의미 없는 역까지 도보 5분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메달 색깔을 제가 평가 절하 했는데 뭐 조금 올라올 것 같은데 뭐 예. 메달 색깔 어떻게 되죠? 메달은 은메달 8점으로 네. 딱 정확하게 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점들은 뭐 좀 없을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체크하지 않았던 좀 번 외편의 입지를 한번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번에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분양 올림픽만의 네. 맛이 아닐까. 너가 바로 이만한 거야. 혹시 뭐 그 뭐 아니죠? 뒤로 뭐 아예 그,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예.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받아본 적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네. 간절합니다. 네, 간절. 특이한 점이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 광명 동굴. 단지로부터. 아, 동굴을 왜 얘기하는 거야? 광명 동굴까지 자가용으로 30분.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301번 버스 한번 타시고 중간에 네. 77번 환승하시면 1시간 이내에 광명 동굴까지도 가실 수가 있다. 가보셨어요? 환승하고 뭐 환승까지 네, 조사를 했죠, 조사를.
동굴 왜 따지시는 거예요? 그 광명 동굴에 네. 여전히 금이 나온답니다. 금이요? 예. 금이 아직도 있대요, 거기가. 폐광을 했습니다만 네. 금이 나온다는 거죠. 아. 우리 신기하다. 뭐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우리 아재 세대라. 네. 아재.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아재 아재 바라아재. 그렇죠. 바라승 아재. 곡괭이 메고 가갖고 네. 광명 동굴에서 금을 캘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네. 정보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명 동굴 금 그 힘들게 하는 것보다 지금 쭉 설명한 거 들어보면 광명이가 당첨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당첨만 되면? 되면 뿌잉뿌잉이죠 이거. 당첨만 되면 뀨죠. 뀨. 네. 그래서 과연 당첨되면 광명 동굴에 금 캐러 가는 것보다 나을지 제가 아주 이제 냉철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매의 눈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의 여러 구역 중에서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네.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곳이 2020년 7월에 분양을 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가 되겠습니다. 14구역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했던 네. 분양가였습니다. 84제곱미터 평균 분양 가격이 6억 4,700만 원 정도였던 네.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서 출발을 해서 분양 가격을 광명 2구역의 분양 가격을 한번 유출을 해보면 되겠는데 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레미안 원베일리의 사례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에도 당초 허그 심사 기준의 분양 가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분양 가격이 약 15% 정도 상승을 한 것인데 네. 왜 변동이 됐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공시지가의 변동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죠. 네네. 그 사이에 레미안 원베일리 이 반포동의 분양 이 공시지가가 약 14%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시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양 가격의 변동이 일어났던 그렇죠. 거죠. 네. 고스란히 이 광명 2구역에 적용을 해본다면 광명 2구역의 공시지가가 그 사이에 10% 남짓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10%만 분양 가격이 변동된다 가정을 했을 때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분양 가격에다가 10% 인상분을 적용을 하면은 약 7억 1,200만 원으로 분양 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은 2천만 원 살짝 넘는 그런 가격인 것이죠. 그럼 이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주변 시세가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이 분양권 실거래 가격도 9억 8천이 넘고 또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분양권 실거래도 10억이 넘고 입주를 한 2020년도 입주를 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15억을 넘겼습니다. 그럼 거의 평균적으로 12억, 13억 그 이상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광명 2구역 같은 경우에 14억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당첨이 되시면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한 7억 정도 수준의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분양가 7억 초반에 예상 6, 7억이면은 거의 뭐 와이프가 오빠 사주세요 그랬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네. 사주세요. 그죠 그거. 오빠 사주세요. 네. 되는 거죠. 네. 안 사준다 그래 옆에서 이제 애교를 뿌잉뿌잉 하고. 근데 제가 이상한 소리 해서 식욕이 감퇴돼서 안 산다고 할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말려야죠. 네, 네. 역시 뭐 이 정도면 메달 색깔이 참 기대 뭐 안 해도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가끔 심사가 뒤틀리면 점수를 막 일부러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 네. 여기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금메달 그냥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완전 여기 이 현장은 진짜 뿌잉뿌잉이다. 예, 뿌잉뿌잉이고요.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네.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은 네. 제가 그래서 이 광명 동굴 입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냥 금캐러 가시면 됩니다. 아. 몰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도 제가 같이 있을 겁니다. 네. 들어갈 때 헬멧은 꼭 쓰고 안전 그렇죠. 안전에 유의하셔야죠. 네, 안전에 유의하는 네. 잡힐 때 잡히더라도 안전에 네, 유의하셔야죠. 네. 청약 제도 알아볼 텐데요. 우리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 설명도 해주고 친절하게도 해주고 또 제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다 보니까 아주 뭐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그렇죠. 해주시면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 이게 청약이라는 게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네. 경쟁률만 보고 기사 보도만 보는데 이게 제도가 법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두 번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냥 콩나물에 물들듯이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쩌면 이게 정비사업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 그 법률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다 보면은 네. 저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나라 운영하는 주택 그 공급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고 해서 제도도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변수가 생기는 게 그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법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몇 달 전만 해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 그렇죠. 몇 개월 지나고 갑자기 투기 관리 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주영남 소장님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숙달된 조교로서 네. 이제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입에서 나올 때까지 네. 계속 반복 숙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분양 관련된 거 교육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교육도 일종의 PPL 이것도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협업을 해야죠. 아 그런가요? 네. 언제든지 네. 강의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클래스 같은 걸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할 땐 또 제가 이렇게 무슨 뿌잉뿌잉 이런 거 안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그 강의만 할 테니까 네. 염려하지 마시고 네. 연락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뿌잉뿌잉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공공택지가 아닌 곳의 택지이다라는 부분, 정비사업이 네. 진행되고 있는 곳이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또 투기과열지구다라는 부분 네. 이러한 세 가지 이제 규제 요소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청약제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가점제 100%,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추첨제 50%, 가점제 50%가 적용이 되죠. 이 광명 2구역의 경우에는 전용 102제곱미터에 대해서 추첨제 절반이 적용이 될 텐데 네.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반 분양분과 그 전체 세대의 그 비중을 감안했을 때는 전용 102제곱미터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세대 남짓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예상인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경쟁률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첨제가 네. 요만큼밖에 없다면 네. 동굴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동굴 말씀드린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가장 주력 평형이 역시나 84제곱미터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핵심 입지에 9억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는 경쟁률이 타 단지 대비 몇 배로 치솟는 현상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왔습니다. 별 몇 개인가요? 이래저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별이 다섯 개라고 은하수겠네. 아주 은하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쫙 깔려 있는 거죠. 별이 네. 근데 경쟁률 상승 요소가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제한 사항들 보시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거의 뭐 확실하게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이 80% 미만으로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년 네. 예상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역시 인근 주택 매매 가격 80%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3년이 따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강조를 했듯이 투기적인 것을 제외를 하고 네. 이 거주 의무 기간이 길거나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그만큼 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또 이렇게 새 아파트에서 이 정도 사셔야지. 아니 그거 뭐 메뚜기처럼 맨날 그 뛰어다닐 수도 없고 시세 대비 절반 정도의 가격에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네. 그냥 계속 갖고 가셔야죠. 네.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시면서 네. 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정립도 차곡차곡 해 나가시고. 그 광명이라는 지역이 또 나쁜 지역인가요?
좋은 지역이죠. 네. 금도 캘 수 있는데. 그럼요. 10년 동안 왔다 갔다 조금씩. 함께하는 시민, 웃는 네. 광명. 네. 네. 그리고 저는 투기 이런 거보단 좀 실수요. 네? 투자 정도 해야지. 그래서 저 얼마 전에 누가 물어봐가지고, 투기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너무 추상적이니까 기본적인 그 선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투기인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과도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괜히. 맞습니다. 사실 필수적인 요소죠. 네. 내가 이제는 뭐 젊은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서는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럼요, 네. 일정 수준 이상의 각자의 그 재테크 수단을 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또 안정적인 재테크의 수단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요만큼의 이제 몰지각한 분들의 이제 편법적인 투자 아닌 투기 때문에 많이 호도도 되고 그 때문에 괜히 평범한 굉장히 정상적인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제도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분들 한 줌 때문에 자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죠. 박멸을 해버려야 돼. 그렇죠. 네. 아니 그때도 찾아내서. 네. 그때도 상담할 때 보니까 그런 질문하고 그래서 보내셨던. 아 저는 저한테 가시라고. 어떤 편법적인 그런 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뭔가 그러니까. 뭐 방법을 자꾸 이게 옆구리 찌르듯이 물어보고 네. 그러시면은 전 바로 돌려보냅니다. 저희는 투기 조작은 안 하니까 아예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주영남 사장님한테 상담 신청을 아예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차라리 그런 분들은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 갖고 같이 금을 캐러 가시는 거예요. 광명 2구역에. 예전에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막 뭐 집 쇼핑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집을 그런 식으로 뭐 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네. 네. 그리고 뭐 보통 그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전문가분들도 사실 웬만하면은 다 투자를 권유를 하지 투기 같은 걸 권유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부 몇몇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만나시면은 별로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뜨끔뜨끔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매달 총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예. 역대 최고의 성적이 네. 나왔습니다. 네. 규모 금메달 9점. 그리고 입지는 은메달 8점. 네. 가격 금메달 10점. 10점 만점 나온 건가요? 만점 나왔습니다. 드디어. 뀨. 나왔습니다. 뀨. 뀨 나오셨군요. 이제 드디어. 오늘은 진짜 뭐 광명 2구역 뿌잉뿌잉 단지였습니다. 네. 진정한 뿌잉뿌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뭐 지금 이제 10회 넘어가고 나서는 또 좋은 현장들을 발굴을 해 보겠고요.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계속 시청해 주시고 아까도 구독과 말씀 좋아요. 예, 아까도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니까 항상 모셔가지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해 보고요. 금 캐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많이 신청들 해 보셔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 네. 단지입니다. 이게 또 사전 청약 준비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연습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미리 연습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여기 뭐 서버 다운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렇죠. 다음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해서도 설명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국토부에서 좀, PPL도 환영을 하는데. 그렇죠. 네, 홍보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뭐. 원래 이런 민간보다도 이 공공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네. 제대로 된 홍보가 네. 권위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뭐 민간 공공 별로 가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분 다 아 두 곳 다 그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균형 있는 균형 네. 있는 역할 저희는 무조건 비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비판적인 시각을 볼 뿐이지 전혀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서 다음은 3기 신도시가 다음 회차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슬슬 준비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근시일 내에 네. 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